진짜 오바다 이거. 라이언 고맨. 진짜. 미치겠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환영을 격하게 드리려고. 아, 네네. 아, 근데 너무 처음부터 준비한 게 되게 많으세요. 지금 한번 열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열면 안 될까요? 아, 네, 열겠습니다. 아, 근데 딱. 아, 뭐 지금 굳지가 않아. 아, 굳지에다가 샤넬에다가? 몰래나? 아, 트와이스 라이언 사진 이거요? 아니,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아까부터 입구에서부터 계속 이거 기획하신 분 누구예요? 근데 이거 앞에서 이거 머리 해놓자. 일단 전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통편집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래? 대표님이세요? 네, 저희. 아, 그러시면 이거 브랜드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그, 지금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3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매장에 400개 정도 있으시던데? 집이 원래 좀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시고. BC 맞습니다. 아, 미시요. 저 치킨 플러스란 브랜드를 솔직히 말해서 치킨 매니아인가? 같은 게 겹쳐가지고 네. 먼 브랜드인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매장 검색해보니까 한 400개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골목에 많이 있고 네. 그런 매장, 배달형 매장이 많아서 그때는 네. 잘 안 뛰는데 네.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가격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희 가격 가성비가 좋아요. 저희가 후라이드가 13,900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메뉴가 14,900원. 근데 가격은 엄청 좋긴 하네요. 아, 가격은 진짜 괜찮네요. 맛도 있습니다. 아, 근데 맛도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사도 맛 없으면은 X입니다 진짜로. 네. 그럼 주력 메뉴 세 가지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게 신제품이고 이번에 출시한 극장판 치킨 신제품이고 네. 이게 저희 핫초킹 네. 이게 지금 판매량이 제일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제 크리미엄이요. 이 세 가지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후라이드 치킨도 있나요? 후라이드? 네, 후라이드는 기본. 이게 순살이고 같이 찍어 먹는 개념이라 그 전에 이거 저희 준비했어요. 아, 네네네. 무팝으로 준비했어요. 아, 네네. 아, 자문도 자문인데 약간 좀 저격하고 들어오신 거래요. 완전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짜고 들어왔네. 잠깐. 안에 이제 뭐 국물이 있고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정도 아무리 나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후라이드라는 거죠? 네, 후라이드 간이 좀 약해서 네. 입맛에 맞으시죠. 아니 딱 먹어봤을 때 원래 이제 좀 싼 치킨들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튀김옷 X나 두껍거든요. 네. 튀김옷은 되게 얇네요. 아, 얇네요. 네, 괜찮네요. 염지가 되게 약해가지고 네.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후라이드는 이게 좀 맛없다는 분하고 아니면 간이 좀 약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네. 되게 좋다고 하고. 근데 이게 사실상 후라이드도 원래 그거잖아요. 첫 입에 딱 먹었을 때 그 튀김옷이 딱 씹었을 네, 때 바삭 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튀김 플러스 후라이드는 약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닭강정 2,000원짜리 팔잖아요. 한꺼번에 네, 초딩들한테 팔듯이. 네. 아, 거기 스타일이 약간 좀 그거네요, 좀. 네, 약간 현재 후라이드는 그냥 사실 네. 약간 바삭한. 잠깐만, 약간 짜치는 스타일. 짜치는 아, 죄송합니다. 깔건 까고 안 깔건 안 까지만은 진짜로. 아, 근데 튀김옷 좀 얇은 건 좀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무조건 튀김옷이 얇아야 되거든. 두꺼우면 이게 웃겨요 나중에 진짜. 그리고 우리는 순살 치킨에 100% 그 다리살만 쓰고요. 다리살만 아~ 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극장판 치킨이랑 신메뉴 출시했는데 네. 이제 이게 찍어 먹는 나초도 찍어 먹고 치킨도 찍어 먹는 극장판 치킨이에요? 극장판 치킨. 네, 네. 이름이 다들 좀 뭔가 좀 뭐 매매운 치킨, 마늘 스템이나 뭐 쉑쉑 양꼬 치킨 이름 되게 약간 초딩스럽더라고요. 아. 취향 저격하셨나요? 취향 저격은 아니고 튀김 스타일도 약간 좀 초딩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고. 저희는 이제 할 때는 되게 좀 멋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딩 느낌이 많잖아요. 아, 괜찮네요. 독특하고 괜찮네요. 가자! 치킨 400개에 점포로 가신 치킨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펩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펩시 콜라도 맛있어요. 에헤이 입만 열면 거짓말 다 터져 나와. 저는 그 펩시가 좀 더 단맛이 더 센 그런 아, 느낌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영업적인 측면을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펩시가 때울 때 좀 더 싸죠? 아, 싸죠. 근데 저는 이게 싼데 맛있어. 아, 싼데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네, 다. 아니. 구독과 좋아요. 네, 우선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라 이건 그냥 한번 드셔주시면. 지금 보니까 간장 베이스의 닭강정에 약간 좀 매콤하게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4,900원. 이게 좀 식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이거 입에 따닥 터지는 거. 네, 맞아요. 아, 이거 엄청 신박하긴 하네. 신박하긴 합니다. 예. 이제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찍먹으로. 찍먹으로다 그냥. 네. 계속.
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형 약간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약간 좀, 네. 전 맛이 혀로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각만 아니라 촉각도 전 되게 중요한 맛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잖아요. 이것도 이거 이렇게 찍어 드시면 또. 아 그만 먹어. 근데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어디 치킨을 먹든 간에 매운 걸 어그로 끌잖아요. 여기가 시그니처 같은 메뉴인가 보죠? 매운 거에?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런 뭐지? 뱀파이어 다른 브랜드 매운 치킨보다 저희가 훨씬 먼저 나왔죠. 저희가 이게 2016 선두했어요. 2017년? 2016년 선두했다고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보예요. 최근에 방송도 탔어요. 이름으로 아. 방송 탔어요.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냐 이런 느낌으로. 치킨. 개 매운 치킨. 개 매운 치킨. 그거 목합 옆에 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는 매운맛.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더 맛있겠죠. 전 대중의 입장은 없어. 아 맵네. 순간 좀 때리는 줄 알았어. 그죠? 순간 맛이 너무 매운데.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은 이거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 기준점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닭 이런 거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마비코 3단계 정도? 3단계 정도보다 더 매운 거 같아요. 사장님도 드셔보세요 한번. 네 저요? 아니 저는 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인지 사장님 대표님 먹어보세요 한번. 아 대표님도 못 드시는 음식을 시청자한테 사람들한테 본다. 아니 저는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이거를 두 마리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대만을 참여해가지고 네, 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메뉴.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먹어봤는데 네. 솔직히 한 마리 정도 먹고 네. 그 손절을 해. 이런 치킨 때문에 한 달에 몇 마리 나갑니다 솔직히. 한 달에 7,000개 정도 나간대요. 주작 아니에요 이거? 이게 다른 데서는 네. 어그로를 나중에 끓였지만 저희는 또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매운맛을 좀 보여주자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건 진짜로 매운 거를 즐기는 분들은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럼 이거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매운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매운 게 좀 없어지죠? 방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치킨 먹어보고요 이게 잠은 드린다기보다 치킨 저도 치킨으로 방송을 하고 한 게 지금 3-4년째 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개성인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개세라고 아니 개성은 있어요 개성은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치킨의 약간 외형적인 느낌? 기존의 치킨처럼 막 두껍게 튀김 옷 입혀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아 이게 처음에 이제 지금 고민을 한 게 요즘에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 때문에 피가 두꺼운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그렇죠.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치킨 껍데기가 좀 두꺼우면 약간 건강치 못하고 약간 좀 무겁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좀 좋네요. 약간 좀 양이 좀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치킨 값 다 이만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오버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네. 딱 있는 거 진정성 있게 딱 보여주고 네. 딱 있는 만큼 싸서 보여주는 게 네. 네, 이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아시다시피 좀 사이드 메뉴 전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진짜 치즈볼 떡볶이 다 나왔잖아요. 바로 내리셨네요 이거. 거의 저희가 최초. 또 최초 또 진짜 떡볶이는 신청견도 전달하셨죠. 사장님. 아니 치즈볼 최초. 아 제가 떡볶이 떡볶이. 아 잘 알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만의 좀 색깔 좀 보려고 했는데 도넛이에요. 치즈볼 아니에요. 네 도넛입니까? 네. 아 이게 치즈볼이 아닌 도넛으로 전부. 네. 야. 떡볶이는 얼마에 그럼 치킨 시키면 얼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이게 최초. 저희가 이 길다란 떡 최초입니다. 그렇다고 하시죠. 뭐 치킨 가게에서 떡볶이 맛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방송 나오고 나서 소세지 좀 넣어주세요. 아, 네, 닭가슴. 이거는 보셨나요, 저희? 아니. 엄마 이거 걔한테 주는 치킨인가요? 네 걔한테 주는 치킨입니다 이거. 야 이거 얼마예요? 4,000원. 아니 애견을 사랑하시고 거의 너무나 이제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네 요즘에 많이 좋아하셔서 이게 이제 밥그릇이에요. 강아지 이제 옆에서 먹을 수 있게끔. 사실상 이게 치킨을 시키면은 배를 울리는 순간 걔가 짖기 시작하잖아요. 네. 맛있는 냄새 맡아가지고 나 달라고. 근데 그걸 주면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건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근데 네. 이거는 무해한 거죠? 네 닭가슴살로 만든 거고. 네. 이제 안에 향만 강아지가 네. 좋아하는. 아 그. 네. 그 개가 좋아하는 특유의 향.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아니. 구독과 좋아요. 다음은 저희 제품 네. 선생인데요.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드셔보셨던 저희 메뉴 중에 네. 1분으로 밀어볼 만한 메뉴가 네.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아 장난이죠. 아니 1군이라기보다 그냥 주력으로 밀만한 제품이요. 네. 기본에 충실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 먹었던 후라이드가 담백하고 괜찮았습니다. 그거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후라이드도 후라이드지만 사실상 위에 치밥충이 존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그냥 치밥이긴 한데 그냥 좀 걸쭉하게 좀 지코바처럼
치코바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뭔가 좀 비벼지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네. 후라이드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혹시 네. 그러면 치밥은 저희 컵밥 같은 거 컵밥. 아 컵밥을. 네. 그러니까 컵밥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밥을 따로 준다기보다도 밥은 웬만한 집에 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냥 밥이랑 진짜 비벼지는 거. 컵을 줄까요? 밥을. 아 죄송. 아 이게 제가 눈팔지 뻔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양념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아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진짜 노력을 해서 네. 한 3개월 안에 출시해서 저희가 한번 예, 네, 저도 한번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네, 질문은 네, 네. 오늘 드셔보셨던 메뉴 중에 네.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야 진짜 그 뭐예요? 그 따다다다 터지는 거. 그런 아이디어는 자객이에요. 타 회사에서 자객으로 들어서 이 회사 망하게 해라. 암살자 해라. 그런 직원들은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아 진짜로 이거는 내가 어이가 없네. 그 아이디어 누구였어요? 제가 네, 얘 치킨 매장마다 하나의 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후라이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만의 약간 좀 그 감성을 다 담은 그 네,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완전 1군으로 발돋움하기가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 다음은 이제 메뉴 네이밍 개선인데 이게 아까 맛초킹하고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시를 좀 만들어놨으니까 우유님 네.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대박가. 대박? 여보다 여보다 진짜? 어 진짜요? 돌려 치킨. 이번 치킨은 왠지 남성분들만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견 나와계시 망합니다. 나와계시기는 망해요, 망해요. 자, 이번 망했습니다. 복용치킨 어떤가요? 아, 이게 복용치킨은 좋은데 저의 명예에 약간 좀 얘가 실추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더 어렵게 싸워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죄송한데 이 치킨팩 하나로 저의 이미지를 떠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맛없기라고는 저한테 이거 풍부러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선 출시를 하고 진짜 뭔가 욕을 먹을 것 같은 상황에서 빨리 뺄게요. 아니 미리 출시를 하시면서 사과문도 만들어 놓은 사과문도 가자! 치킨 플러스 모델 일단. 모델 네. 혜택을 유심히 자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고뇌계약서 같은 건데 이거는 집에서 읽어보고 연락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특별히 네. 도장도 불편하실까 봐 하나씩 네. 빼왔어요. 아, 네. 아, 이거 한 번만 찍어봐 주세요. 도장을 저희가 어렵게 가서 파왔거든요. 아 네네 네. 아 이쪽에다 찍진 않고요. 이쪽에다